뭐해 게? 여기 뭐 쫙 보이죠? 아, 네. 쫙 보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솔바이 농원팀입니다. 아, 텃밭 농사 짓는 분들이라든가 주말 농장, 도시 농부님들 뭐 요즘에 할 일이 없어가지고 몸이 막 근질근질 하던데 저희 솔바이 농원은 뭐 겨울에도 쌈채소를 하기 때문에 수막 재배로 쌈채소를 하기 때문에 저희는 항상 이렇게 쌈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겨울 되면 사실 문을 못 열어놓기 때문에 이제 낮에 이제 폭한 날은 열어놓긴 열었는데 이 그 환기창이 이렇게 얼면 이거를 갖다가 그 환기창을 열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환기창은 문을 못 열어놓으면 다 습하고 습하다 보면 이제 곰팡이 균이라든가 이런 게 또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방지를 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한 뭐 10일 간격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칼슘하고 그 다음에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이거 닷싹 칼슘하고 닷싹 이 두 개를 갖다가 저희들은 이제 그런 식으로 좀 쳐줘요. 그러면 아무래도 곰팡이 균이라든가 그런 걸 그러니까 문을 환기를 못 시켜줬을 때 그런 거를 대해서 이제 예방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겨울에 또 비록 하우스지만 진딧물 같은 경우도 이제 좀 생기는 경우가 있으니까 예방 차원에서 이렇게 닷싹이나 이런 걸 쳐주게 되면 그 다음에 요 닷싹하고 우리는 그래요. 닷싹하고 요거하고 이제 마요네즈나 물엿 이런 것도 그런 걸로 해갖고 같이 썩어서 주거든요. 그렇게 되면 뭐 금방 팍팍 죽지는 않지만 이제 예방 차원에서는 확실히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오늘 제가 이제 한번 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요거는 이제 저거예요. 이제 엔진 분무기인데 제가 이제 충전을 하기 위해서 여기 배터리를 갖다가 여기 이렇게 빼놨거든요. 빼놨는데 요거를 이제 끼워서 제가 처음에 이거를 그 배터리 충전 배터리 같은 경우는 그 충전을 이빨 그 가득 시켜서 요거는 이제 따로 이렇게 보관하는 게 좋다 그랬잖아요. 예, 그런 식으로 이제 보관하시면 되고, 그래서 보관했던 거를 갖다가 이제 다시 제가 이렇게 장착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저거 이게 지금 20리터 짜리인데 20리터에 한 마리 물을 붓고 이제 칼슘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요 뚜껑으로 이게 이제 제가 한 하나 반 정도를 갖다가 이제 저희가 넣어요. 이렇게 하나 반 정도 이렇게 지난번에 이게 제가 이제 고추나 뭐 채소 이런 쪽에 제가 이런 이거 닷싹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막 칼슘하고 많이 드렸을 때 이게 지금 2kg 짜리인데 너무 커가지고 텃밭 농사 하시는 분들이 이거 좀 작은 거는 안 나오냐 막 그래가지고 제가 얘기를 했더니 어쨌든 지금 이렇게 좀 작게 100g짜리로 텃밭 농사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100g짜리 작은 것도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되게 고맙더라고. 뭐 저희 같은 경우는 뭐 워낙 크게 쓰니까 워낙 많이 쓰니까 이제 이렇게 2kg짜리도 관계없는데 요걸 이제 닷싹을 쓸 때 이렇게 흔들어 줍니다. 이게 이제 뭉쳐 버리거든요. 이 안에 굳어요. 이게 유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유황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친환경에도 뭐 당연히 이게 적용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효능 같은 경우는 요즘 같은 게 뭐 딸기, 고추, 벼, 인삼, 뭐 여러 가지로, 이렇게 효능이 살균 효과, 살충 효과도, 같이 병행으로 이렇게 닷싹이 이렇게, 적용이 돼요. 그래서 좀 있으면 이제 3월달 되면, 마늘이라든가 그런 거, 양파 이런 쪽에서도 사실 이거 쳐주면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지금 20리터 기준으로 해가지고 요 한 뚜껑, 좀 물고 이게 약간 가라앉아고 물고 그래서 이제 요거는 물고니까 한 하나 반 정도 이렇게 넣습니다. 이런 넣어주고서 넣어주고 이렇게 흔들어서 여기에 넣고 또 겨울에 또 이렇게
충전 분무기를 갖다가 이렇게 또 사용하는 데는 그렇게 많지 않죠. 예. 이제 우리 같이 이렇게 연중 재배를 하는 데는 이렇게 사용하는데, 어쨌든 참 충전 분무기가 정말 잘 나온 것 같아. 옛날에 일제 이런 분무기 같은 경우는 무거워갖고, 엔진 분무기는 무거워가지고 진짜 여름에 이거를 약 치려면 완전 진짜 어깨가 빠졌었거든요. 근데 요거는 진짜 너무 간단하게 돼 있어가지고 이제 국산 제품이 역시 최고인 것 같아, 최고. 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그 전에 물을 가득 넣어놔서 여기 이제 20도를 딱 맞췄습니다. 자, 여기가 이제 우리가 수막 재배하는 거예요, 수막 재배. 요게 지금 파이프가 이렇게 있으면 이 파이프가 이제 원 파이프예요. 저쪽에 지하수 물을 끌어올리는 원 파이프고, 요 위에 거는 지금 하우스가 여기도 있고 요 위에도 있잖아요. 이중 하우스이기 때문에 요 밑에 거는, 요 밸브 같은 경우는 지금 밑에 여기 스프링클러, 요 물 주는 스프링클러고, 요거 밸브고, 그 다음에 요거 같은 경우는 지금 이건 오픈돼 있잖아요. 이거는 이제 이중 하우스 요게 수막 재배를 하는 거야. 이 지하수 물이 나오면 지금 스프링클러는 닫혀 있으니까 물이 당연히 안 들어가고, 여기 이중하우스 위에 여기 1중하고 2중 가운데 사이에 분소수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분소수가 설치되어 있어서 여기 이 밸브에 지하수 물이 흘러내려와서 어떤 역할을 하냐면,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이면 이게 1중하우스고 뒤에는 2중하우스잖아요. 그럼 물이 여기서 이렇게 흘러내려오는 거야. 지하수 물이 한 15도 정도가 되니까, 그 물이 15도 정도 되니까 그 이제 겨울에는 영하 막 5도 6도 되면 되게 따뜻한 물이 되잖아요. 그런 게, 그러니까 따뜻한 물이니까 이 안에 수막 재배가 그게 가능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한겨울에 오늘 아침에도 영하 5도였었는데 이렇게 지금 적겨자 여기 케일 접근대가 이렇게 싱싱하게 이렇게 다 살아 있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이거를 이 넓은 하우스를 갖다가 만약에 그 난방을 한다라면 뭐 감이 이거 뭐 감당이 안 되죠, 감당이 연료비를. 근데 이제 이게 전기로만 사용할 수 있고, 전기만 저기 물만 많으면 전기만 사용해 가지고 이렇게 수막 재배를 할 수 있습니다. 그 이거는 엽채류 같은 경우는 한 영하 1도 정도 이 안에가 떨어져도, 사실 영하 10도 이상 넘어가면 이 안에가 수막이 웬만큼 돼가지고는 영하 1도로 막 떨어져요. 그랬다도 얼었다가도 엽채류 같은 경우는 다시 이렇게 자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수막 재배의 장점이, 최대 장점이 바로 그거야. 그래서 이제 뭐 과채류 같은 경우는 수막만 해갖고는 안 되죠. 그래서 과채류 같은 경우는 요즘에 오이 나오고 뭐 이런 것들이 과채류 재배 하는 사람들은 이제 보통 이런 단독 하우스보다도 연동 하우스지만 수막 재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다가 온풍기를 돌린다든가 이제 난방기를 설치를 해서 가온을 보온을 또 그렇게 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엽채류 같은 경우는 그게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재배를 해요. 지금 뭐 겨울에, 한겨울에 또 이렇게 보니까 또 새롭지 않아요? 네. 저 옆에 저기 부추 봐. 부추 저거는 우리는 뭐 계속 먹는 거니까. 파릇파릇. 자, 그럼 내가 이제 일단은 이렇게, 자, 이렇게 뿌리는 거. 야, 이거는 이제 칼슘하고 다싹 두 가지만 하는 거기 때문에, 네. 곰팡이 균이라든가 그런 거, 약간 진딤을 좀 있는 거, 그런 것들을 잡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약을 치는 거예요. 그래도 겨울인데도 이게 있어, 저기 날방이. 하우스 안이 따뜻한가? 따뜻하니까. 이제 가면서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나방 같은 게 있으면 또 잡아야지.
일단 시범이니까 이만큼 지금 한번 시범이고. 부추도 참 좋네요. 네? 부추 이거 어떻게 이거 잘라서 해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부추. 지금 몸이 막 근질근질한 이 설마에 놓은 팁을 보이시면서 몸이 막 근질근질한 분들 계실 건데, 이제 한 1월 한 말 정도 되면. 저희도 이제 고추 모종하고 다른 모종들 이제 비트 모종이나 이런 걸 이제 저희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참으시면 조금만 참으시면 그래도 겨울에 푹 쉬어야지. 아니야. 그래서 조금 첫번 농사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막 그 새해 농사 짓고 싶은 마음에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농사 짓는 마음에 아마 그래서 요즘에 유튜브 열심히 없을 거야. 그래서 한 1월 한 여기 중순 되면 고구마 물상이라든가 그다음에 고추 물상 이렇게 만드는 거 그다음에 열성 까는 방법 이런 거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이상 솔바이 농원 씨였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